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4월 26일 화요일 개장 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미 연준의 긴축 경계감 확대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1.76% 내린 2,657.13포인트에 거래 마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7,100억 원과 3,400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나홀로 1조 642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와 2% 넘게 내리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부진했는데요. 반면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은 현대차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49% 내린 899.8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00억 원과 1,200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은 3,0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LNF가 8% 넘는 낙폭을 보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은 3% 넘게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하락에 기술주가 반등하며 상승했는데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0.7% 오른 34,049포인트에 거래 마쳤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57% 높은 4,296포인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9% 상승한 13,004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의 반등이 두드러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4% 올라 다우지수 종목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나타냈고요. 알파벳과 메타도 각각 2%와 1% 상승했습니다. 트위터는 이날 오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44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을 수락했다고 발표한 후 주가가 5% 올랐고요. 테슬라는 0.7% 떨어져 1000달러 선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개장 전 실적을 발표한 코카콜라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해 주가가 1%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에너지주는 국제유가 하락세에 쉐보론이 2%, 엑슨모빌이 3% 넘게 떨어지는 등 부진했습니다. 유럽 증시 짚고 가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세였는데요. 영국 FTSE 100지수는 1.88% 내린 7,380포인트에 프랑스 끼아크 40지수는 2% 내린 6,449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1.54% 내린 13,924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임이 무색하게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주목하며 공급망 차질을 우려했는데요. 경제지표로 독일 기업의 경기 전망을 가리키는 IFO 기업 환경지수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FO 경제연구소의 4월 기업 환경지수는 91.8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조사한 시장 예상치 89.1을 웃돌았습니다. 종목 가운데 네덜란드 건강기술회사인 필립스의 주가는 1분기 핵심 이익이 급감했다고 발표한 후 11% 이상 하락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1.9% 떨어진 26,590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계와 철강, 해운 등 경기 민감주 위주로 떨어졌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5.13% 급락한 2,928포인트에 장 마감했습니다. 이는 2020년 6월 12일 이후 최저치로 심리적인 저항선인 3,000선이 무너졌는데요. 중국이 상하이 등 주요 도시에 대해 코로나19 봉쇄를 단행하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방역 체제가 대폭 강화되면서 베이징 시민들은 식료품 사재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홍콩 항셍지수는 3.73% 하락한 19,869포인트에 대만 가권지수도 2.3% 밀린 16,620포인트에 장 닫았습니다. 개장 전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국내 수입 팜유의 가격이 톤당 1,400달러 선을 처음으로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년 전과 비교하면 가격이 약 2배로 뛰었는데요. 관세청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팜유 수입량은 62,192톤, 수입액은 9,038만 달러로 톤당 가격이 1,453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지수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4월 제조업 생산지수는 완만한 하락에 그쳤는데요. 댈러스 연은에 따르면 4월 제조업체들의 기업 활동지수는 1.1로 전월 8.7에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위터는 자사를 머스크의 주당 54달러 20센트, 총 440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런 인수 가격은 트위터의 이달 주가에 38%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은 것입니다.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가 오는 6월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50베이시스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캐나다 의회 증원에서 지난 4월 13일에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포인트 인상했다며 6월에 또 다른 50베이시스포인트 인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으로 개발 중인 후보 물질이 임상 3상 시험에서 대조 백신 대비 우수한 면역 반응을 보이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회사 측으로부터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개발 성과에 대해 보고받은 뒤 6월 정도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가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국정 과제로 삼고 제도와 인프라 등을 전방위 혁신합니다. 2022년 조건부 자율주행과 2027년 완전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는데요. 지난해 시민단체들은 자사 가맹택시에 승객 호출을 몰아주고 있다며 카카오 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은 바이오 의약품 제조 자회사 코오롱 바이오텍의 주식 30만 주를 약 56억 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주식 취득 후 코오롱 생명과학의 코오롱 바이오텍 지분율은 100%가 됩니다. 이리츠코 크랩은 위탁관리 리츠로 전환하기 위한 블록딜에 성공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22일 시간외 거래로 이랜드 리테일 총 지분의 6.8%를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기금 앵거리츠에 매각했는데요. 이로써 주택도시기금 앵거리츠는 2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증시 퇴출 갈림길에선 쌍용차가 4달 개선기간 연장으로 또 한 번 구제 기회를 얻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쌍용차는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했는데요. 거래소는 심의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인 내달 17일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유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인플레이션도 겹치면서 임금 상승 압력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고용분석팀은 보고서에서 최근의 물가상승 충격이 1년의 시차를 두고 임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멘트, 골재 등 건자재 가격이 전방위로 상승하는 가운데 레미콘 가격도 오를 전망입니다.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레미콘 단가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 1차, 2차 협상에서 레미콘사들은 입방미터당 현재 7만 1,000원에서 8만 2,900원으로 약 1만 2,000원가량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오전 8시 국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발표되고요. 미국은 3월 신규 주택 매매를 발표합니다. 미국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등의 실적 발표 대기 중입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했는데요. 서상영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 실적 발표를 앞둔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보인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라며 특히 최근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돼 저가 매수 심리가 부각된 점도 우호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긴축 이슈와 중국의 경제 봉쇄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완화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가치 절하를 제어하기 위해 외화 지준율을 10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의지 표명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긴축 속도 가속이 밸류에이션 하락을 주도했다며 금융시장의 반응이 빨라지면서 미 연준 인사의 발언 영향력은 점차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물가 연관 지표가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늘 장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4월 26일 개장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인포스톡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톡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톡 데일리.